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7라운드의 경기입니다. 울산 HD 그리고 강원FC의 맞대결 현영민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의 베스트 1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이명재, 김영권, 임종훈, 서령우, 고승범, 이규성, 이동경 그리고 전방에는 루빅손과 주민규, 엄원상 선수가 있습니다. 강원FC의 선발 명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되겠고요. 수비라인은 윤석영,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 중원에는 양민혁, 김강국, 김희석, 유인수. 최전방은 역시 이상원 선수와 야구 선수가 서게 되겠습니다. 자, 김병지 대표이사께서 또 오늘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홈경기고 지금 울산에도 뭐 선수 생활을 했었고 많은 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절하게 사인을 좀 해주고 있네요. 자, 강원은 지금 측면을 열어주더라도 중앙 중심으로 4-3-3 형태의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우측면 정확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루빅손 다리에 약간 약하게 맞았습니다. 루빅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슈팅을 한 채 잘 가져왔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휘어나갑니다. 자, 정면! 네,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좀 약간 유니폼이 잡혔다라고 어필을 해봤는데요. 네. 오른쪽 측면 양민혁 선수가 수비를 펼쳐보고 있는데요. 서령우가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접습니다. 완전 서령우. 서령우가 밟아주고 박스 안쪽으로 진입! 박청우가 쳐냈고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울산의 공격입니다. 이규성. 하지만 강원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오른쪽. 자, 안쪽으로 접습니다. 이동경 다리 사이. 방향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은 주민규의 발대 터져나왔습니다. 자, 강원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국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골이 침틈지을 가져갔던 이동경 선수도 뒤쪽에 있던 주민규에게 컵백을 제대로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홈팀 울산이 먼저 1-0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격에 나서는 강원입니다. 대포와 같은 슈팅. 네, 공격적인 턴 이후에 좀 과감하게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한 차례 중거리 슈팅 잘 가져왔습니다. 박철규에게 이 패스. 자, 이 장면도 좀 불안한데요. 네, 네. 오, 자, 어머상! 뺏었어요! 어머상! 중앙쪽! 자, 지금은 중앙쪽에 있던 주민규 선수를 바라봤습니다만 맞질 않았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이동경. 자, 이동경 열렸어요. 이동경. 자, 이동경이 왼발을 꺾어봅니다! 자, 루빅손! 박청규의 세이브입니다! 박청규가 발로 걸어냅니다! 네, 이동경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고 이게 루빅손 앞에 딱 떨어졌거든요. 아, 루빅손의 회심의 오른발 슈팅. 박청규 선수가 슈퍼세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공이 엄원상에게. 엄원상! 우측면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길게. 자, 고승범이 잘 주민규! 주민규! 땄습니다! 빠른 역습을 가해봤던 울산, 하지만 추가 골은 터지지 않습니다. 네, 고노킥에서 수비 이후에 빠르게 카운터킥에 나섰고, 아, 고승범 선수도 중앙으로 빠져나왔던 주민규에게 침착하게 잘 연결시켜줬거든요. 오른발! 오!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려봤던 황문기의 킥이었습니다. 한국영. 이동경이 한 방. 이동경! 하지만 마지막 태클 이기업. 울산이 밀고 올라갑니다. 이규성도 전진. 이규성 직접 물고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직접! 걷어냈습니다. 아주 빠른 역습을 가해봤던 울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경 올라가는데요? 패스를 선택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 슈팅을 선택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일단 박청효 선수의 멋진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병재 올려줍니다. 자, 나가기 전에 지금도 낚아채는 박청효. 주민규 이병재에게 주고 움직여봅니다. 주민규 선수가 벽이 돼주고 이동경 선수가 주민규에게 볼을 침투했습니다.
전반전 막바지에 한 골을 더 얹어놓는 울산 HD 스코어 2-0입니다. 네, 첫 번째 골에 도움이 이동경의 주민규의 골이었다면 이번 추가 골은 주민규의 도움에 이동경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 주고 나서 주민규 선수가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고요. 네. 후반전 들어와서는 구태여 그 템포를 올리지 않는 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빠르게 가는데요. 로백성이 들어갑니다. 로백성 왼쪽에 얼었어. 박청혁 골키퍼가 얼어붙었습니다만 공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측면에서부터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함께 크로스. 이 크로스상에서도 엄원상 선수가 1동작에서 상대를 끌고 2동작에 빠져나오면서 슈팅을 또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볼 소유를 통해서 상대를 좀 계속해서 좌우로 좀 흔들어내고 있고요. 루빅손의 크로스. 미드필드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선수라. 예. 아, 네. 다시 뛰었어요. 루빅손. 루빅손 들어갑니다. 자, 3-0을 만듭니다. 엄원상 선수의 추가골. 네, 결국은 다시 한번 루빅손 선수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엄원상 선수가 끌어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골 차가 되면서 울산이 관리 끝에 체력도 아끼고 스코어 차이는 더 벌리고 점점 더 자신들의 쪽으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울산 팬들은 더 이상 그라운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선수들 입장에서도 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득점들이 오늘 여러 차례 좀 터져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응원을 포즈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홈팬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응원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주민규가 들어갑니다. 네, 주민규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지금 계속 수비 라인에서 좀 불안한 패스들이 전반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울산은 물러설 때와 나올 때를 정말 잘 위치를 채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스트라이커가 앞에서부터 채널링을 통해서 압박을 갈 때는 이 관계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네, 밀어줍니다. 한번 뚫어보는데요. 강원의 공세. 코너킥입니다. 네, 끝까지 그래도 루빅선 선수가 따라붙으면서 수비를 한참 해냈습니다. 네. 강원은 지금 코너킥 찬스를 좀 잘 살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골을 외쳐보고 있습니다. 올려주는데요. 야구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지만 이 공은 울산 쪽으로. 엄원상 빠르네요. 엄원상이 빠릅니다. 엄원상 반대 수잡아. 엄원상 중앙 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동경 선수. 이동경 밀어주고 여기서 스코어는 4-0이 됐습니다. 아, 코너킥 수비 이후에 카운터 어떻게 교과서죠. 빠르게 볼을 끊어낸 이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번에도 이동경이 주민규 안을 향한 패스. 주민규 선수가 오늘 여기 네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격수들이 지금은 마치 헤이처럼 강원의 수비수들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좋아요. 찼어요. 감이야. 조현우는 뚫리지 않습니다. 네, 친구 침투 패스 이후에 첫 터치에서 조금 더 빠르게 좀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의 슈팅들을 계속해서 좀 강원 선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이 다가가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눌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이상훈 선수의 압박. 그리고 이상훈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찍었어요. 네. 여기서 페널티킥을 짜내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자, 지금 수비 라인에서의 실수가 한 차례 딱 나오자마자 이 볼을 이상훈 선수가 빠르게 낚아챘고 조현우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페널티 선언이 됐습니다. 상황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조현우 선수였습니다만 옐로 카드가 나오면서 페널티킥까지 내줬습니다. 갑니다. 이상훈! 맞았어요! 조현우 선수가 이상훈의 킥을 완벽하게 예측하면서 자, 오늘 단 한 차례도 골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의 입구는 그리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상훈 몸을 돌리면서 전방을 향합니다. 자, 잘 들었어요. 야구! 벗어납니다. 그
2명의 센터백들 사이에서 과감하게 때려봤던 야구. 네, 그래서 지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도 야구 선수에게 한 차례 슈팅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뭐 미드필드뿐만이 아니라 와, 자 이명재 좋아요. 이명재 뛰면서 올려줍니다. 와, 최강민 네, 떨어집니다. 최강민, 최강민 박청규의 선방입니다. 와, 저희가 지금 최강민 선수를 딱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좋은 찬스라고 일단 한 차례 연결됐습니다. 라인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토가 맞서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최강민 뒤쪽 잡힙니다. 정면이군요. 이상원이 중앙으로 줍니다. 아, 이상원 볼대요. 아 정말 오랜만에 빅크라운으로 온 이상원 선수인데 이상원 선수를 위해서 분수의 골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울산과 강원의 7라운드 경기 울산 HD가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